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14 인천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. 행사장은 현장채용장과 직업체험관, 취업컨설팅관, 그리고 대기업 홍보관으로 구성됐는데요. 먼저 현장채용장에서는 72개 우수 강소기업 인사 담당자가 현장 면접을 진행해 관리직,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에 457명을 채용했습니다.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사전 면접을 신청하고 행사 당일 현장 면접을 본 구직자 100명은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기도 했습니다. 또한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채용 설명회도 개최됐는데요. 지역을 대표하는 유수기업들의 인사부서장으로부터 면접관들이 채용 시 눈여겨보는 구직자의 태도를 비롯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개그맨 표영호 씨가 소통으로 성공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,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일자리 한마당 행사 공동 개최를 통해 2012년 176명, 2013년 218명을 취업시킨 바 있는데요. 앞으로도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% 달성과 특광역시중 고용률 1위 인천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.